코로나 기간 동안 그 누구도 돕지 않던 지역을 찾아 섬김을 실천한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은혜가 있어서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힘이 됐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공항 인근의 한 빈민가.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이곳을 꾸준히 섬겨온 한 성도가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이지만 코로나로 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며 오히려 출입이 가능해진 지역입니다. 성교의 시작은 작은 섬김에서부터 시작돼 지금은 섬김의 분량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거리 아이들을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빈민촌을 정말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곳은 두르지 못하게 막는 곳도 있었고 어떤 곳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어준 곳도 있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어준 곳이 이런 곳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통제된 곳이었지만 이분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5개 지역을 저 개인적으로 자부량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어린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나누는 사역으로 시작된 선교는 현재 장학금도 지원해지며 선교의 지경이 확장됐습니다. 매달 모범적인 가정과 학업에 열심인 학생 10명을 선별해 소정의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장학금. This scholarship for support. Sophie will buy school supplies for this.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for the support, for the scholarship and such because it's very helpful for my studies and especially on the activities that needed money. Thank you very much. 작은 강을 건너면 또 다른 빈민촌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약 6천 세대,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부나 선교사의 도움이 미치지 못한 지역이기에 노준한 장로의 작은 섬김이 그들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Thank you, sir, Mr. Rock, for this food and for the scholarship of my daughter. And thank you for being humble to me and to us, so the children.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po. Sana'y pagpatuloy, Minister, yung pagtulong sa mga bata, sir. Translate niyo na lang. 하나님 저에게 주는 사랑을 은혜로 좀 갚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면서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그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나중에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성도를 통해 그 누구도 살피지 않는 빈민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